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컵입니다. 오늘은 PC 조립 영상이고요. 손님께서 황코TV 구독자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립을 하면서 영상을 꼭 같이 촬영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PC 용도는 배틀그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조립하시는 PC입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지금 최적화가 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고사양이에요. 얼리엇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 고사양이기 때문에 요 정도, 그러니까 PC를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PC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뢰하신 분도 한 3일, 4일 동안 어떻게 조립을 할지, 어떻게 부품을 맞출지, 어떻게 조합을 할지를 좀 많이 3, 4일 동안 찾아보시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매장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알게 된 다음에 저랑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딱 매장에 구비되어 있는 부품들로만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상업으로 돌릴 수 있게끔 사양을 맞춰놓은 부품이 있어요. 가격대는 윈도우 포함해가지고 한 가격대를 형성을 해놨고요. 뭐 배틀그라운드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정도 급의 게임을 하시겠다, 아니면 웬만한 게임 다 돌리시는데 어떻게 부품을 조합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좀 참고됐으면 하고, 이렇게 부품만 조합하시면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고 배틀그라운드도 상업으로 돌릴 수가 있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으로 돌리면 한 120-130프레임까지는 꾸준히 잘 나와요. 그리고 한 70프레임 정도까지는 아마 프레임 방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들어갈 부품을 소개해드리면 인텔의 i5-9400F 모델입니다. 이 CPU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이었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카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i5-8500하고 성능은 거진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은 똑같지만 내장 그래픽카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i5-8500보다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메모리 8기가 2개에서 16기가 들어가고요. 메인보드는 컬러풀, 중국 애들이 만든 제품이긴 한데 가격비 성능이 월등히 좋아요. 요 B360 메인보드긴 한데 요 칩셋의 요 가격으로 요 정도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메인보드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컬러풀께 유통사가 이번에 좀 많이 유통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낮을 뿐더러,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장점이 가서 열어서 보여드리면, 첫째는 램 슬롯이 4개입니다 두 번째로 PCIe 슬롯 자체가 2개가 있는데 2개 다 16배속이에요 다른 여타 뭐 기가바이트나 이런 메인보드 쪽 보면 한쪽은 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가 꽂히는 부분이 16비트긴 하지만 아래쪽은 4비트나 8비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 메인보드는 16비트를 2개를 지원하고, 오디오 칩셋도 좀 괜찮은 칩셋이 들어가서 리얼 7.1 채널까지 지원합니다. 요 메인보드를 채택한 이유도 그거고, 보조 전원도 8핀짜리 들어가고, 그리고 M.2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M.2 슬롯도 저희가 선택형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그래픽카드는 이제 GTX 1660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GTX 1660으로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는 1060하고 가격 차이가 3만원, 4만원 밖에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성능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GTX 1070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비록 GTX 1070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안에 D램 자체가 8기가가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6기가예요. 하지만 1070급의 성능을 낸다는 거. 가성비급으로 가시려면 요 정도 가격도 절충하면서 성능을 끌어내려고 조합을 하신다면 요렇게 가시고, 파워는 600W를 넣었습니다. 500W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파워라는 게 안에 있는 부품 자체가 소모품이에요. 대부분이 처음에는 표기 출력인 600W의 출력을 내지만 사용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격 와트, 그러니까 출력 와트가 떨어집니다. 제가 사용한다 생각하고 조립하고 판매를 하지만 파워 같은 경우에는 타협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만원, 2만원 아끼려다가 다른 부품들이 나갈 수가 있고 3년 정도 지날 경우 파워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래 놓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3년 이후지만 그래도 속상하잖아요. PC를 한번 조립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9년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9년 10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하게끔 그렇게 저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 보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쪽을 보면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12V 곱하기 49.9A라고 돼 있죠. 요거를 두 개를 곱했을 때 표기 출력인 600W에 근접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닉스 E파워 같은 경우는 12V 곱하기 49.9A를 했을 때 598W가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게 뻥파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가 제품에 자신이 있는지 원래는 보증기간이 3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워런티 자체를 5년으로 늘렸어요. 굉장하죠? 예, 보증기간이 5년인 전자제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1년, 길면 3년이에요. 대부분 메인보드나 다른 회사들도 워런티에 자신감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품질에 자신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만 3년을 채택하고 있고 요 메인보드도 동일하게 3년으로 보증기간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립을 할 거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빅타워로 선택을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지만 자기의 PC는 첫 조립이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셨지만 제가 이렇게 요 정도로 사용하시면 처음 PC 사용하시고 용도에 맞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브라보텍의 스워드 시리즈 중에 타이탄 글래스 에디션입니다. 요건 옆에 측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상단 부분도 뭐 스냉쿨러 같은 경우는 3열 라디에이터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CPU보다 스냉쿨러가 더 과부하기 때문에 일반 팬을 넣을 거예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단에 팬이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상단 시스템 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시스템 팬을 세 개를 더 추가로 장착을 할 거예요. 바로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지금까지 봤는데 아직도 좋아요하고 구독 안 눌렀어요? 실망스러운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보면 이쪽에 상단 부분이 아예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스템 팬을 3개 정도 장착을 할 거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할 거는 CPU 장착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 인텔 정품 쿨러나 여타 쿨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에 안에 서멀그리스가 기본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케이스의 정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 모를 손상을 대비해서 치워놓도록 합니다. 메인보드의 나사선이 케이스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자라다 싶으면 추가로 스탠드오프를 결속을 해줘야 돼요. 스탠드오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컴퓨터에 뭐 메인보드나 컴퓨터에 전기가 흐르면 이쪽 부분이 그라운드 마이너스 부분이 접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전류가 역전류 뭐 전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오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부분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IO 패널을 같이 장착을 해줍니다. 이 케이스 단점이 메인보드용 나사가 하나도 없네요. 메인보드용 나사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메인보드용 나사는 이렇게 나사의 나사선 이쪽 연결부에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있는 거 요걸 쓰셔야 돼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로 메인보드는 체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 결속이 끝났으므로 시스템 팬을 장착을 해줄게요. 이제 시스템 팬 장착하실 때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안으로 공기를 주입을 시켜가지고 내부를 식혀줄 수도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도 공기가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전면에 시스템 팬이
열을 빨아들이면 안에 있는 열 자체가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밖으로 빨리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봄이고 곧 여름이 올 거기 때문에 시스템 팬을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팬 같은 경우 공기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로 공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바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시스템 팬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이 SSD까지 장착하고 내부 전원 연결하고 패널 쪽 선만 연결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케이스 브라켓이 하단에 존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나무 케이블을 결속해주고 정리도 같이 해줄게요. 램을 꽂아줍니다. 네, 그래픽카드만 장착해주면 끝이 납니다. 조립 다 끝났고요. 케이스 뭐 장치랑 이거 테스트만 하고 선 정리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선 꽂아주고 네, 보면 G5 9400에 램 16기가 게일 걸로 해가지고 8기가 두 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1660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케이스가 되게 예뻐요. 보면 요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우와 나이트클럽이네요 완전. 단색 고정할 수도 있고 지금 위에 파란색이니까 여기도 파란색으로 같이 맞추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컴퓨터 끄고 선 정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카메라를 들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섞여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려요. 요거는 다시 녹음만 해가지고 요거만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